가끔 나한테 전화로 바빠서 멀어서 전화로 돈 보내드릴 테니까 부적 좀 써달라 이런 분들도 계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매하신년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100% 신점 0점 이런 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절대 전화 뭐 전화 처방은 해드리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년이 밝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감독님은 이제 2020년 양력 달력으로만 이렇게 보시니까 신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이제 무속계에서는 이제 구정이 지나야지만 이제 신년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쵸, 맞아요. 설이 지나야지만 네. 신년이 들어왔다고 한답니다. 우선 간접적으로 매당 선생님 이야기를 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또 네. 새롭게 또 이제 준비하는 주제는 이제 아무래도 신년이 되면 이 부적이나 어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문의가 많이 오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년이 들어서면 이제 예전에 가지고 다니던 그런 부적들은 또 갈아야 될건또 갈아야 되잖아. 이제 부적의 효용은 보통 3개월에서 이제 길게는 1년 이렇게 가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매하신녀가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다니시던 그런 이제 부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이제 좀 지니시고 다니시는 부적들을 저한테 막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 선생님, 제가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한 번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어. 아무래도 신년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부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부적을 봐달라고 하는 손님의 내가 이렇게 부적집을 이렇게 딱 개봉을 해보잖아. 이렇게 딱 그리고 안에서 이제 부적을 개봉해서 부적을 딱 꺼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부적이 복사본이거나, 복사본이요? 아니, 그 복사본 부적도 있어요. 요즘 뭐 인터넷에서 많이 파나 봐. 복사본이거나 일반 물감이나 막 사인펜 같은 그런 걸로 막 비스무리하게 막 그렸거나 막 그런 부적들이 많이들 들어 있더라고. 또는 직접 기도하여 받아내릴까. 어떤 선생님들이 직접 기도해서 받아내리지도 않고 불교상에서 이거저거 사갖고 막 좋다는 거막다 사서 짬뽕 막 믹스해 놓은 거 마냥 그 상대에게 맞지도 않는 부적을 사서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 부적은 이제 똑같은 부적이라도 이제 기성품처럼 인터넷이나 불교상에서 만들어져서 파는 그런 부적들은 효과가 없거든. 맞아요. 별로.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부적은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경면주사라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경면주사, 빨간 돌. 경면주사라는 광물로 쓰는 거거든요. 선생님 별칭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경면주사니까 별명이. 귀신 다 도망간다고. 그 경면주사 이 광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맞는 부적을 실령님께 또 여쭤보고 이제 받아내려서 우리가 써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 생각을 해봐봐. 약국에서 파는 기성품 약하고 병원에 가갖고 진찰을 받고 처방전 받아서 본인한테 맞는 조제약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거야. 그렇네요. 부적은 또 개개인마다 또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찰을 받으러 오셔야 돼. 그렇죠. 그게 그래야 맞는 거거든. 가끔 나한테 전화로 바빠서 멀어서 전화로 돈 보내드릴 테니까 부적 좀 써달라 이런 분들도 계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매하신년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100% 신점 0점 이런 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절대 전화 처방은 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적이 꼭 필요하다, 뭐가 할 때는 가까운 이제 참된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가셔갖고 잘 본인한테 맞는 약으로 처방 받으셔서 가지고 지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는.
전화로 이거 처방받는 거 절대 아니거든. 부적의 효험은 또 원하는 사람의 또 소원하는 바를 무당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신중하게 또 기도해가면서 또 내리는 건지도 또 중요해요. 부적은 또 급한 경우에는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서 주는 경우도 있어. 또 용도에 따라서 또 기도해서 내리는 시간도 또 틀리고 사람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의 병부 같은 경우에는 타서 먹이기도 해. 부적은 또 이렇게 누군가한테 봐주세요 하고 개봉과 동시에 그 효험이 다 날아가. 그러니까 이 점도 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부적을 드리잖아. 네네. 그럼 선생님 그 부적이 진짜인지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내가 본인한테 직접 가서 직접 받아오세요 하는 이유가 부적은 어느 선생님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부적을 이렇게 봉하기 전에 본인 앉혀놓고 이 부적은 어떤 약입니다. 어떤 약입니다 하고 드리기 전에 이 안에 밀봉하기 전에 어떤 부적이 들어가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밀봉을 해.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쵸. 본인 자신한테 맞춘 효연 가득한 부적을 좀 제대로 지니고 다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은 좀 부적에 관해서 매아신녀가 또 입담을 풀어뵙네요. 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